한국의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그리고 내국인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양적 질적 지표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9년 한국과 G5의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비율은 평균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G5가 평균 0.3% 감소로 이는 한국이 G5의 평균에 비해 내국인 해외 직접 투자가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강호 한경영 경제정책실장은 조세 규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경제 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